Buen día. Este video es espontáneo por Purple Gorilla. 저희 스페인 갑니다. 아, 진짜요? 아빠랑 갑니다. 집이 꽤 많은데. 아이, 좋아. 웃어, 웃어. 카메라 어때? 아진이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서는데 아마 스페인 돌아올 때는 걸을 것 같아요, 혼자서. 트레이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는 날인데 비행기 잘 탈 수 있어요? 네! 졸려가지고. 자, 우리 여기 얼마에 예매했지? 둘이서 300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아기랑 여행하면서 애가 따로 좌석이 없이 엄마 아빠 무릎에 앉으면 1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대신에 아이 자리는 없고요. 경유를 두 번을 해요. 원래 아이랑 경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스페인까지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한 달 여행이에요, 한 달. 일주일이면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한 달이다 보니까 그냥 싸게 천천히 가서 얘도 재우고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진이 인생 첫 비행기네. 보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오사카입니다. 아진아 오사카 해봐. 오사카. 오사카. 스페인 여행에서 일본 음식 먹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편의점을 좀 털었어요. 오므라이스랑 라면 두 개. 아까 먹방 좀 하자. 샌드위치, 카스테라, 고구마빵, 그리고 포키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제가 한 입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야키소바야. 맛있어? 이 매운맛 하나 없는 라면이 너무 일본스럽지 않니? 근데 확실히 공항이라 비싸긴 하더라. 안재나 좀만 기다려. 진짜 매운맛 하나도 없지 않냐? 일본에서 제일 매운 라면도 신라면보다 덜 맵다는데. 저 여기 6시간 환승하거든요. 애 없을 때는 환승 시간 길면 좀 짜증났었는데 애 생기니까 이게 마음이 넉넉하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애기 밥 먹이고 기저귀 걸고 뭐 하다 보면 두세 시간 금방이거든요. 일본식 오므라이스입니다. 이거 도시락으로 나왔는데 어때? 밥이 케찹밥이야. 계란이다. 아진아 샌드위치를. 아진아 잠깐만, 잠깐만. 아진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순수 계란 샌드위치. 고구마. 와. 내가 상상했던 그 맛이야. 일본은 또 카스테라가 맛있지. 어, 뭐야? 아니, 밥 먹을까? 내가 된장이 별로 없다, 여기 된장이. 앉으세요. 애교 작전을 하는 건 알았어. 너의 먹방을 한번 보여줘라. 옳지. 옳지. 앉아보세요. 여행 유튜버의 와이프로서 장점이 뭐가 있죠? 남편을 안 볼 수 있는 날도 있다. 아, 단점은 뭐가 있죠? 남편이 없는 날이 있다. 아, 안 볼 수 있는 날도 있는데 없는 날도 있다. 저희가 광고를 받았어요. 시리아 배꼽 손 하나 둘 감사합니다. 퍼플 고릴라라는 곳에서 여행용 어댑터 광고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항상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혼자 해야 되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는데 제가 여행을 하는 만큼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야근을 하고 바쁜 직장인들이라고 해도 퇴근은 하잖아요. 저는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렇게 안 보고 아무리 영상통화를 해도.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퍼플 고릴라에서 광고를 주셔서 이제
아진이도 이제 9개월이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그것도 스페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여행 나오셨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이게 가능할지 몰랐는데 처음엔 아진이가 순하다 보니까 가까운데 동남아 갈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래도 트랑킬로니까 스페인어를 하지 않냐, 유럽을 가볼까? 유럽에서 스페인어를 어디 갔지? 제가 또 스페인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 진짜 가보고 싶었고 진짜 가보고. 연인과 가면 좋다고 둘이 가면 좋은데 셋이 가면 더 좋은 3시 가면 4시 되어 돌아오는. 아진이 핑계를 대긴 좀 그렇고 사실 부모 좋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진이가 잘 따라준 것 그러니까. 같아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사실 얼떨떨해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장기 가족여행이기도 하고 그것도 스페인? 제가 말이 통하는 나라로 가니까 또 로망이잖아요. 스페인이 나름 여행 유튜버 와이프의 장점은 남편을 가끔 안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드디어 다른 좋은 거를 제가 한번 제공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광고 받은 제품은 퍼플고릴라의 여행용 어댑터인데요. 이게 제가 광고를 받을 때 제가 쓰는 거 아니면은 저희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템은 제가 비록 선물을 받긴 했지만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식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품입니다. 퍼플고릴라 여행용 어댑터. 좀 큰 애는 퍼스트 클래스고 얘는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요, 파우치. 얘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여행용 어댑터랑 똑같아요. 저도 이걸 받기 전까지 그걸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헐거운 거, 잘 고정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포트가 없는 거. 퍼플고릴라는요, 여기 보시면 USB-A 코트가 두 개가 있고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얘네들이 초고속 충전이 되네요. 얘만 따로 65와트 짜리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선을 꽂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일본식으로 맞춘 다음에 여기에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충전기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고 또 이 위에 멀티 어댑터를 꽂고 여기에 꽂아야지 충전이 됐었는데 간단히 여기에만 꽂아도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이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안드로이드 애들이 초고속 충전 기능이 더 많죠. 얘 하나만 있어도 멀티탭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핸드폰, 이어폰, 고프로 배터리, 노트북, 보조 배터리, 펄림도 핸드폰, 이어폰, 보조 배터리 세 개가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8개 를 한꺼번에 충전해야 되는데 얘 하나만 있으면요 전세계 어디서든 5개를 바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가 4개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꽂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박인 거, 왜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영상 편집을 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는지 맥용 맥세이프예요. 얘를 꽂아야지 맥이 충전이 되는데 요즘 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노트북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에다가 퍼플고릴라 퍼스트 클래스 아댑터에 USB-C 케이블을 꽂으면요 여러분 충전이 됩니다. 이거를 왜 들고 다니냐 이 말이야. 아니 뭐 광고고 자시고 내가 아무리 여행을 컴팩트하게 한다고 하는데 충전기 두세 개씩 들고 다니고 여기 아댑터에 이게 한꺼번에 꽂히는 것도 아니야. 하나씩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알람까지 맞춰놓거든요. 왜냐면은 어쩔 때는 핸드폰, 이어폰, 고프로 배터리를 다 같이 충전해야 되니까 얘만 있으면 다 끝나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자 여기에는 총 세 개 아댑터가 있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솔직히 다 이어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이거 세 개는 여행할 때 다 가지고 다니죠. 펄림도 그렇고 드라이기 고데기 2500와트라서 드라이기가 뭐 한 2000와트 정도 되더라고요. 걔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용 퓨즈 이렇게 빼서 교환용으로 다시 꽂으면 퓨즈가 나가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요. 이거 다 안 들고 다녀도 되고 한꺼번에 다섯 가지를 꽂을 수 있는 거. 이 친구는 비즈니스 클래스고요. 여기에는 포트가 세 개가 있어요. 친구는 약간 출력이 딸립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데 드라이기 아니면은 노트북 충전할 사람들 그런 거 없이 난 그냥 핸드폰 그 정도 충전할 거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선물 받고 나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발변을 토했더니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데 저희는 여기서 2시간 반 더 뻐기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 본 게임으로 14시간짜리 비행기. 아무튼 퍼플고릴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광고가 아니었어도 이거는 솔직히 내돈내산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처음이야. 저는 항상 비행기는 맨 마지막에 타자 주의거든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입니다. 앞에 시트는 처음이에요.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다 이따가 배신의실하고 침대도 설치해줄 거예요. 내가 타본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거. 비즈니스 클래스야. 다리가 이렇게 뻗쳐요.
많이 울고 이렇게 잘 웃을 수 있어요. 신기한 게 많아요. 팬케이크랑 파인애플 과일빵 맛있어요. 팬케이크 많이 배고팠어요. 저희가 아가를 잘 달래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카메라만 키면 어색해져. 14시간 비행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잘 협조해준 덕택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위넨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비행기만 타면 도착인데 너무너무 졸립니다. 난 그냥 잠만 자니까 도착했던데. 위넨 공항입니다. 공항 느낌이 되게 일본이랑 비슷해요. 좀 오래됐는데 깨끗한 느낌? 위넨 공항 앞에 있지. 몰랐는데 EU 처음 들어온 곳에서 스탬프를 받고 저희가 스페인에 도착하면은 출입국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EU는 미국처럼 여러 개 주가 있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화물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I'm going to do a claim, okay? Okay.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없어졌는데? 아, 진짜. 찾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파일을 받았어요. 이걸로 이제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슬퍼? 알겠어. 너무 슬퍼. 없어진 거 없어진 거고 가볼까요? 네. In charge you for any type of upgrade. Oh great. Yeah. Oh great. Yes. Ma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njoy. You made my day. 뜻하지 않게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폭스바겐 T-Roc. 이라는 친구입니다. 소형 SUV거든요. 저희가 원래 i30 이 정도를 빌렸었는데 트렁크가 하나밖에 안 실려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카시트도 빌려서 아직도 여기 타고 있고. 바르셀로나 저거 보여주세요. 바르셀로나입니다. 우와 날씨 좋다. 와 씨. 제가 너무 다행이에요. 여기랑 같이 와서 고맙다 진짜. 너무 아직도 지금 엄청 행복한 표정이야. 아직 사진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스페인도 와보고 가족 데리고. 저는 배가 고파서 지금 살짝 까칠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이거 있네. 코스야 코스. ¿Es el menú del día? Sí. Una paella y gambas. Vale. Una lacón con hamburguesa. Vale. Una vino y una gaseosa coca cero, por favor. 그냥 가다가 멈춘 곳입니다. 저희 스페인 처음 먹방하네요. 여행을 와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좋고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저희도 체험해봐서 좋고요. 원래 여행이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탔을 때도 비행기네, 아 또 기내식이네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 옆에서 공항만 가도 막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아니, 공항이 뭐 분위기가 좋지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랬었는데 초심도 한번 되찾고 와이프랑 애기 많이 보여줘야죠. 파에야예요. 홍합, 새우, 우와. 아직 더 먹고 싶어. 엄청 맛있어. 야, 맛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특유의 개성들을 죽이지 않고 서로 어울려져서 완벽한 맛을 내는. 아진이가 좀 짧게 해달라네. 잘했어, 잘했어. 너무 맛있다. 해물 육수에 볶음밥한 맛입니다. 햄이랑 티야? 티야. 햄이랑 감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은데. 저도 남미를 많이 여행해봤지만 스페인 음식은 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 레이브. 와, 맛있네. 올리브가 약간 김치 역할이야. 핫하다가 발견한 곳에서 이런 맛이 나오지? 특히 바르셀로나는 물가가 싸진 않은 걸로 들었어요.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메뉴 델 디아도 11유로니까 얼마야? 한 15,000원? 여러분 특종입니다. 스페인에서의 감바스는 이게 감바스예요. 감바스 플란차라는데 새우 4마리 그리고 감자 튀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감바스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저는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맛있다? 네, 너무
Muchas gracias.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요. 디저트, 요거트, 커피랑 차. 그러니까 메뉴 델리아가 총 5개 메뉴죠. 음식 1, 음식 2, 음료수, 커피, 차, 디저트. 5개를 다 해서 15,000원이면 전혀 비싸지가 않네요. 근데 심지어 맛있어. Primero comida en España. Muy bueno. Muy bueno. Muchas gracias. 옷 입고 계신 분들이 반, 안 입고 계신 분들이 반입니다. 저는 일단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너무 졸려서. 저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 방이고요. 이렇게 베란다를 나가면 짜잔, 해변 보이죠? 저희가 아까 갔던 해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데를 처음 와봤는데 에어비앤비를 좀 안 좋아했거든요. 호스텔에 비해서 비싸고 사람들 못 만나고 막 서비스 피 붙고 그랬었는데, 스페인, 유럽 쪽에는 저희 가족끼리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또 너무 비싸지 않은 곳, 깨끗한 곳,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를 발견했어요. 여기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까넷델마르라는 곳이고, 여기 수영장도 있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간단하게 돈도 벌 겸, 그리고 여행자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겸 여기를 렌트를 했다고 해요. 여기가 하룻밤에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방 써도 되고 세탁기도 다 되고 와이파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딸려있는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스페인이지. 이야, 전 사실 스페인 좋은 줄 몰랐거든요. 오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인사해. 안녕. 올라. 올라. 왜 아이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면서 막 나가려고 하면은 잘 가요? 얼굴에 졸음이 한가득합니다. 저희 퍼플 고릴라 제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퍼스트 클래스고, 보시면 지금 핸드폰 두 개, 고프로 배터리, 그리고 이어폰까지 이게 네 개에 한 번에 연결되었어요. 네 개가 한 번에 충전이 됩니다. 고속 충전 포트에 꽂아봤는데 아이폰을 30%에서 80%까지 한 30분에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엄청 빠르네?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돼서 짐이 진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펄님이 고데기를 하시는데, 고데기나 드라이기 같이 고출력 용품도 잘 돼요. 이걸 이렇게 문어발로 꽂아도 되는 출력인 것 같아요. 여기는 까네떼마르라고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걸 거울로 사용하는 거야. 나 잘 됐어? 물어봐. 사람들한테 물어봐. 잘 됐냐? 아, 이게 뭐야? 왜 이런 것 찍어? 오늘은 바르셀로나를 놀러 갑니다. 와. 표를 샀어요. 표값이 한 장의 왕복으로 9.2유로입니다. 유럽이라 빡세긴해요. 표 넣는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표 없이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렛츠고. 자기야, 여기야. 우와. 제가 그랬잖아. 왜 이런 걸 보러 오냐고. 짱이다. 너무 웅장하다. 여기까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수상하게 보이시는 남성분이 영어로 뭐라고 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우리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접근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방을 들고 튀지 않았을까. 지금 8시부터 이르게 일을 하십니다. 아니야,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일을 하려면 성당 앞에서 해야지. 진짜 멋있다. 겁나 크다. 약간 진흙으로 만들었나? 설명을 해줄게. 야, 건축 쪽에 조예가 깊잖아. 봐봐. 이 검은 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야. 얘네가 이제 요새 만들어진 거야. 이게 완성된 거였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얘만 먼저 완성해 놓은 거야. 여기 첨탑 있잖아. 여기 빈둘기가 사나 봐. 자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 첨탑 보이죠? 여기, 아 여기 너무 귀엽잖아.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여기 앞에 네 개 있는 거 있잖아. 이게 12개야. 그 12사도를 의미한대. 그리고 다 끝나면 가운데 하나가 올라간대.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아직 안 됐죠. 여기는 1883년부터 지었는데 140년째 짓고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란 천재 건축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스페인 정부가 이걸 완성을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짓고 있으니까 특별하잖아? 근데 다 지어버리면 그냥 흔한 성당 중에 하나인데.
겁나 크긴 크다 진짜. 저기 위에는 경찰 누나가 서 계시고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어요. 한 사람당 28유로인가? 거의 한 4만원 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좌석을 찾아봤는데 빈대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반대편입니다. 와 스케일 오신다 진짜. 맛있어요? 와. 오늘 아침 나온 바게트랑 커피 두 잔에서 5.8유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현실. 커피 먹어. 뒤돌기. 애기랑 여행을 하는 건 여행하면서 육아하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여기 울면 재워야 되고. 여행할 때 이렇게 피곤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풍경 좀 찍어달라고. 풍경? 찍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면 이런 데를 많이 오니까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아지가 생기고 나니까 자, 9 메시지. 또 아진이가 자면 이렇게 시간이 소중해. 풍경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세요. 예, 아니래. 풍경 나고 트렁크 도시 나오고. 너무 좋다. 한국의 강남 비슷합니다. 다 이쁘고 몸매도 좋으시고 좀 시크하게 흥 하면서 걸어가요. 날씨도 너무 좋고. 와 그러네. 사람들은 풍경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아이 많아. 자 진주 친구분들을 위해서 이제 풍경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스트릿에서 아이고 una S y S. 메이트 아메리카. 바르셀로나 투어 5시간째인데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좀 익숙한데 그런 이상한 형님들 많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맘마. 식은 땀에 줄줄 진다고. 비둘기 막 달라서. 지금 온몸이 경직돼서. 네. 빨리 집에 가자고. 저희 바닷가 가가지고 놀고 싶어. 아,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시다. 사람도 많아. 아 우리 5시간 했으면 됐어. 저희는 사실 시골을 더 좋아해서 돌아가 볼게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이 큰 기차역에 화장실이 없대요. 들어와서 물어봤는데 우린 화장실이 없는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배고파요? 아니 이거는 여행보다는 육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육아여행은. 아진이가 잘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여행 느낌이 나는데 일어나면 다시 육아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한국이든 스페인이든 별말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해? 스페인어? 살루드. 완전 맛있다. 자 이거는 감자예요. 감자를 케첩 마요네즈에 넣은 건가? 이탈리안 마가리타 피자거든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탈리안 마가리타 겁나 얇아요. 진짜 겁나 얇아. 와 어메이징하다. 와 내가 전에 올린 영상이 아르헨티나 피자 영상이 나와봐. 그건 아르헨티나 피자의 정반대죠. 그거는 진짜 두께가 이만했었는데 이건 엄청 얇아. 치즈가 죽이네. 도우도 너무 쫄깃하고. 완전 무려. 바르셀로나 접고 사그리다 파밀리아 하나 한번 하고 그냥 스페인의 시골을 돕시다. 좋아요. 난 진짜 도시 아닌가 봐. 여기는 심지어 안전하잖아. 토마토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스시집에 가면 계란 스시를 시켜보라고 하잖아요. 이탈리아 피자집에 가면은 그냥 마가리타를 시켜보라고 해요. 이게 제 기분이거든요. 와 감자도 완전 딱. 소스가 나는 케찹 마요인 줄 알았어. 감자 품종이 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의 다친 마음을 위해서 힐링하네요. 그냥 취하고 수영하러 가고. 퍼플 고릴라 감사드립니다. 아 좀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랑 있으니까 좀 취해도 괜찮죠? 겁나 맛있었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23.10유로 나왔습니다. 술이 이게 10유로밖에 안 해요. 이야 이게 스페인이지.
바람이 사르르 부는데 이거는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야. 그늘 안에 있으면은 완벽합니다. 풍경 또 찍어줘요. 진주 친구를 위해. 아? 아직 너무 신났어. 저희 바다 왔어요. 스페인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굴다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저희가 어제 바르셀로나로 간 기차거든요. 오. 여기 뒤에는 누드비치이기 때문에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도도 별로 안 높아요. 수영하기 너무 좋아요. 아예 안 입었고요. 남자나 여자 가슴뿐만 아니라 아래도 진짜 멕시코에서 누드비치를 그렇게 찾았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딱히 누드비치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여름에 바르셀로나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와서 좀 신기했었는데 저희도 벗었죠. 우리 아진이 멋지다. 파도 좋다고. 와! 하지 말래. 무서워.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덥고 물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람이 부는데 너무 시원해. 맞아. 몸이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타는 게 아닐까요? 오 안녕. 우와. 안녕했어. 안녕했어. 우리 아진이 잘한다. 와! 아빠 안녕. 아진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